그런 것들 감내하면서 바이크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차나 탑니다. 아하, 빠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이번 영상 이번에는 정말 기분 전환 겸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유지비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특히나 이제 재원상으로의 비교밖에 될 수가 없지 싶어요. 제가 모닝을 지금 운영 그러니까 모닝을 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형 알천하를 운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일단 비교 대상은 같은 1000cc인 모닝과 알천의 비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가격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네요. 일단은 영상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비슷한 가격대 차량과 같은 배기량의 차량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슷한 배기량대 차량이 우리나라에는 1000cc급이 경차밖에 없죠. 예. 자, 간단히 가격은 지금 이거는 100주년 기념 모델이라서 그런지 뭐 정확하게 보자. 알천알 알천 2129만원과 2376만원입니다 그죠? 비싸요. 모닝 1175에서 1545만원. 네, 가격은 이런 차이가 나네요. 뭐 보자, 스펙이 어디다노. 자, 1000cc MPI 998cc 76마력 6200rpm에서 76마력을 내고 최대 토크가 9.7kg 입니다 네, 연료탱크 35리터. 그리고 알천은 999.8cc 202마력 13200rpm에서 202마력이네요 거의 rpm이 2배죠 2배 높은 rpm 영역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고 뭐 요거는 뭐 모닝 엔진도 뭐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시내에서 실용 영역에서 출력을 내기가 더럽다. 옛날에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중저속 영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엔진이고 기아차는 비교적 고출력, 고회전 고출력이라서 상대적으로 현대차에 비해서 중저속 영역대에서 힘이 없다. 단순히 숫자상으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출력보다 최고 출력은 높지만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출력은 보다 출력이 낮은 현대차보다는 출력이 낮았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기아차는 시끄럽고 타기 불편하다, 연비도 안 좋고 라는 인식이 그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잡설은 치고 일단 그렇습니다. 연비는 16.9km 아주 준수합니다. 이 차는 연비가 15.7km 14.4 예, 연비는 얼추 비슷하네요. 예. 연료탱크 용량은 16리터 연료탱크 35리터 약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두 배 정도 떨어지거나 그죠? 단순히 이걸로 봤을 때 연비는 얼추 비슷한데 같은 거리를 달렸을 때 소모품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타이어,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뭐 점화 플러그 이런 것들 100km를 달리는데 알천은 5.9리터가 필요하고 복합 연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모닝은 6.3리터가 필요하네요. 그죠? 5.9리터 대 6.3리터 연비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네. 물론 이건 숫자상입니다. 알천도 공구면 연비가 좀 더 떨어질 거예요. 모닝도 공구면 더 떨어질 거고 단순히 뭐 연비 같은 100km 달렸을 때 필요한 연료량이 한 400cc, 400ml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000km일 때 4리터 차이, 10000km일 때 40리터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연료 소모량 차이에서는. 자, 그렇고 그러면은 타이어 값을 봐야 되겠죠. 지금 요 비교 대상 표본을 제가 14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4인치 61,000원. 아따, 저렴합니다. 그죠? 물론 이거는 실제 장착하는 가격이 빠진 순수 제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타이어 짝당 10만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뭐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타이어하고 타이어 차이겠네요. 그죠? 자동차 타이어는 보통 한번 갈아 끼우면 4만km 정도는 타죠. 그죠? 일단은 무료 배송에 뭐 장착비 2만원 추가된다면 81,900원 짝당. 자, 4개에서 327,000원. 아,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니까. 타이어 값은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세미 슬릭급 타이어를 하더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가격 32만 7천. 물론 차가 더 싸네요. 14인치 깡통 기준입니다. 물론 자동차 타이어는 일단 무조건 바이크보다는 오래 타요. 무조건. 그죠? 3만에서 4만 탄다고 하죠. 예. 바이크는 그죠? 슈퍼코르사 4000km 타나요? 그죠? 슈퍼코르사 4000km 탑니까? 마일리지가 없어. 뭐 앞뒤 세트 기준. 아, 편하네. 아, 일단 타이어가 아까 모닝 타이어가 얼마라 그랬죠? 약 142,000원. 뭐 141,400원. 그죠? 141,400원이 모닝이 더 싸고, 요거는 앞 타이어는 한 7,8천 이상 탈 거예요. 그죠? 뒤 타이어는 한 4천 정도 탈 거고. 일단 여기서 이래 차이가 납니다. 그죠? 10배. 요 타이어 타이어 값으로 하기도 그런데 사실 자, 그게 맞다. 오토바이는 타이어 값이 나아요. 4만 킬로도를 32만 7,600원으로 타는데, 아, 이거를 이대로 하면 안 되지 싶은데. 자, 일단은 뒷타이어 기준인데 그러면은 일단 뒷타이어 기준으로 4만 킬로를 타려면은 10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10개 타이어, 뒷타이어가 27만원, 10개 270만원. 뒷타이어로 일단은 4만 킬로를 타기 위해서는 10번을 바꿔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여기 무료 장착에 27만원이랍니다 근데 또 달라요, 타이어 가격은 매장마다. 아니면은 이제 장착비 받는 것도 있고, 내 타이어를 사가면 안 달아주는 것도 있으니까. 뒷타이어 가격만으로 4만을 대응하려면 32만 7,600원에 270만원. 그리고 엔진오일, 그죠? 차량과 바이크는 다르죠. 보시면은 엔진 회전수가 이게 최대 회전수에요. 6200rpm이 그죠? R1000은 13000rpm이 넘습니다. 그죠? 13200. 엔진을 아무거나 모닝에 넣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엔진 대번에 박살납니다. 바이크 엔진은 머신이에요. 머신 엔진을 시판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고성능 고출력 엔진이기 때문에 오일 교환 주기도 짧게 잡아줘야 되겠죠. 뭐 일단은 스즈키니까 스즈키 순정 엔진 오일로 봐야 될까요? 엑스타 깜짝 놀라. 그래. 그랬구나. 리터당 16,000원 정도 합니다. 리터당 16,000원에 약 한 3리터 정도, 2,800인가? 한 3리터 될 거예요. 그죠? 자동차는 뭐 모닝이 오일이 몇 리터지? 15,000이랍니다. 예, 이거 일단은 적혀 있는 거 15,000 마다라고 하니까 일단 15,000으로 해볼게요. 3.1리터 들어간답니다. 신형 모닝. R1000은 엔진 오일이 대충 2.8리터 정도지 싶은데 거의 비슷하죠. 뭐 오일은 어떤 거 넣느냐에 차이 다르겠지만 솔직히 뭐 15,000에 3리터. 15,000 너무 긴데 이거. 뭐 스펙상 적힌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15,000에 3.1리터니까 4리터짜리 한 통이면 되겠네. 그죠? 야, 그죠? 4리터가 16,000원이네요. 그죠? 네, X7 가솔린용 프리미엄 엔진 오일. 예, 그죠? 4리터짜리가 16,740원, 택배비 3,000원이 돼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1리터에 16,000원이니까 이거는 세 통이면 될 거예요, 그죠? 오토바이는 보통 뭐 한 4-5천 잡죠. 자, 일단 5,000km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아, 5,000 긴데. 야, 모르겠다. 일단은 5,000km로 잡을게요. 일단은 그죠? 15,000에 일단은 같은 조건이 되려면은 15,000까지가 일단은 오일 필터 이런 거 빼고 단순히 오일로만 잡을게요. 어차피 오일 필터도 더 비싸요, 오토바이가. 자, 144,000원. 일단은 16,830원 대 144,000원입니다. 그죠?
돈 없으면 오토바이 타지 말고 차나 타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일단은 뭐 비교가 좀 어설프긴 한데 뭐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엔진 오일 가격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타이어 가격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그죠? 뭐 어마무시합니다. 유지 관리비가. 자, 이걸 제끼고 그러면은 같은 배기량인 모닝과 오토바이로 봤을 때 그렇고 이제 같은 가격대 차량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일단 2,129,000원이면 아반떼하고 잡아야 되겠죠, 그죠? 아반떼 가격이 어디지? 에반떼 어디 보자. 깡통 방방대가 치프하군요. 그러니까 깡통 뭐 옵션 뭐 이런 걸 떠나가 일단 2천만 원 넘는 기본 가격이 2천만 원 넘는 차량을 봐야겠네요, 그죠? 깡통 가격이 지금 1,500이니까 아반떼가 아니고 소나타를 봐야 되나요? 그러면 소나타 깡통, 물론 그 가격 주고 소나타 깡통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 좀 에반떼 가격대가 2,500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소나타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소나타 말고 그러면 K5를 한번 볼까요? K5 400. 아, 야들 진짜 가격 진짜 아 참네 진짜로. 일단은 R천 R로 잡았을 때는 2,300. 이게 아반떼 하이브리드 깡통 가격 스타트랑 맞고 지금 K5가 소나타보다 조금 저렴하긴 한데 그죠? 잠깐만, 2,400. K5가 조금 스타트 가격이 더 싸요, 그죠? 뭐랄까 한 2,376만원이고 약 50만원 차이가 나네요. 일단 50만원이면 알천알하고 일단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비슷한 가격대인데 아주 똑같은 가격대는 못 찾겠네요. 아반떼하고 비교하기에는 확실히 이 리터급 바이크가 급이 일단은 저는 K5나 이제 중형차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자 연비가 13.6km. 물론 이런 거 타면서 연비 따지면 안 돼요. 예. 뭐 하지만 연비는 차가 좀 떨어진다. 물론 오토바이보다는 편하죠. 가격은 대략 50만 원 돈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2000cc입니다. 2000cc고 최고 출력 180마력 5500rpm, 최고 출력 202마력 13200rpm, 최대 토르크가 12kg이고 얘는 지금 최대 토크가 0.6 터보 기준인가 보네요, 그죠? 아 그래, 이게 180마력 이게 이건갑네. 자 그렇죠? 이게 이게 제원을 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180마력이 아니고 160마력이네. 160마력 정상하겠습니다. 160마력에 20kg네요 토크가. 이거 R1000이랑 의외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죠? 좀 에반가? 12kg 대 20kg 하면은 차이가 나네요. 예, 네, 그죠? 160마력 20kg 뭐, 그렇습니다. 이거 0.6 토크 17인치 입방에 17인치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얘도 K5도 대략 한 3-4만 km 탈 거예요, 그죠? 이게 2545-17이 K5 17인치 타이어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료 배송에 76,000, 여기 2만원 플러스 하면은 뭐 96,000, 뭐 한 10만원 짝딱 10만원 꼴 되겠죠? 아까 또 이야기했죠? D타이어 기준으로 그죠? D타이어만 4만 km를 타기 위해서는 270만원입니다 물론 슈퍼코르사 말고 다른 타이어를 쓰셔도 돼요. 근데 슈퍼코르사를 저는 일단은 타이어를 고성능 바이크일수록 타이어는 높은 걸 써야 돼. 알찬 타면서 솔직히 투어 타이어 꽂고 타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똑같은 4만 km일 때 D타이어 하나만 봤을 때 270입니다 근데 D타이어의 반절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다섯 번 간다고 치면은 이 정확한 계산법은 아닙니다. 슈퍼코르사 타이어가 보자 120, 196,400원 뭐 한 20만원 돈 칩시다. 그죠? 아니다, 정확하게 196,460원. 이거 택배 포함이 안 돼 있었긴데. 무료네. 무료에 209,000원이랍니다.
줄었다. 104만 5천 원. 비교가 이렇습니다. 4만 킬로 탔을 때 두 개 플러스 하면은 얼마야 이거? 270이지. 374만 5천 원. 아 물론 이게 슈퍼코르사가 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라면은 저는 슈퍼코르사 꼽습니다. 4만 킬로 때 앞뒤 타이어 가격을 했을 때 대략 374만 5천 원이랍니다. 무료 장착인데 장착 비용이 별도로 추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374만 5천 원. 40만 원대 374만 5천 원. 일단 타이어 값에서 싹 빨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엔진 오일이 K5야, 엔진 오일이. 브레이크 패드도 그래. 갈아야 되잖아.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볼래요? K5 브레이크 패드가 프론트 94,600원. 이게 패드 주행, 패드 교체 시기가 부품 단가가 보통 이렇고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니? 오토바이도 근데 교체 주기가 비교적 긴 편이에요. 패드는 3만 한 3-4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죠? 3-4만에 한 번씩 대략 프론트 기준으로 94,600원 공임비 제외하고 부속값으로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패드가 11번 패드 세트입니다. 이게 양쪽이니까 그죠? 84.82달러. 자 이게 그냥 단순히 해외 재고 가격이고요. 국내 가격은 저도 잘 모릅니다. 배송비 제외하고입니다. 일단은 순수 제품 가격만 192,000원. 192,000원. 자 일단은 패드 가격 또 두 배 차이가 나왔네요. 같은 키로수를 달렸을 때 이 가격인지는 모르겠어. 바이크도 생각보다 프론트 디스크,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를 생각보다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물론 자동차만큼 길게는 못 쓰죠. 대충 요정도. 네, 뭐 칼게 없습니다. 단순 소모품으로 비교해봐.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 것보다 바이크가 유지 소모품 관리비가 더 들어요. 차보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이크를 뭐 때문에 타는가? 불편한 바이크, 위험한 바이크를 뭐 때문에 타는가? 자동차보다 연비도 그럭저럭 큰 차이 없고 유지관리비 더 많이 들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힘든데 왜 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 뽐내기 위해? 아니거든요. 자동차에서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그 짜릿한 스릴감도 있을 것이고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그 짜릿한 스릴감각, 자유로운 자동차 창문을 내려서 시골길 달릴 때, 드라이브 할 때 창문만 내리면, 에어컨 끄고 창문만 내리면서 시골 바람 냄새 맡으면서 달리는 것도 기분 좋지만 바이크는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타잖아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좋을 때는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또 없고 단점일 때는 추울 때 타면은 칼바람이 내 온몸을 다 때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 감내하면서 바이크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차나 탑니다. 그죠? 국산차, 소나타, 아반떼 이런 거 타고 다녀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니까 오토 비싼 돈을 주고 고생하면서 바이크를 탑니다. 한국 사람들 인식이 잘못됐고 달라져야 된다 생각해요. 분명히 비교 대상이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은 정확한 표본을 따져서 이래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험 비교도 그죠? 그냥 대충 인터넷으로 검색해 아 이게 이 가격이고 이게 이 가격이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찾았는 가격대가 정확한 실제 가격이 아닐 거예요. 각 지점,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빠지거나 추가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가격은 대충 요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공임비나 뭐 배송비 이런 것들은 제 그 포함시키지 않은 부속 가격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오토바이가 언제까지 돈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나 타는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가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점은 10년이 지났거나 20년이 지난 오토바이들도 이 가격대라는 거, 부속 가격대가 연식이 오래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격대요. 20년이 된 R1000의 부속 가격도 이 가격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R1000 2001년식 R1000 패드 가격 한번 볼까요? 무게가 필요하니까 똑같습니다. 가격 똑같다. 요 가격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판매하고 2021년이가 지금 올해가 그죠. 하, 2021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신형 R1000의 패드 가격이 192,000원인데 그죠? 2001년식 R1000, 20년 전에 R1000의 패드 가격도 이 가격 똑같다. 그러니까 싸다고 화석차 들고 왔다가 단순 소모품 가격으로만 200만원, 300만원 나가는 거 보고 헉헉거리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 소모품 가격만큼 빠진 만큼 저렴하게 사온 거예요. 결론,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세월이 흘러도 부속 가격은 달라지는 게 없고 자동차보다 오토바이 유지 관리 비용이 훨씬 비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토바이 유지 관리 비용이나 오토바이가 못 배웠고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이제 인식이 박힌 게 제가 봤을 때는 음식 배달이라든지 뭐 상업용으로 쓰이는 오토바이들, CT라든가 제가 타고 있는 CT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바이크들의 때문에 인식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그 레저용 바이크들은 실제로 자동차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형급 차량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든다. 아,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는 그랜저 유지관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그거보다 더 들겠네요. 그랜저보다. 주유, 그러니까 유류비용에서, 유류비용까지 하면은 퉁칠 수 있으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말이 길어지면은 계속 산으로 가니까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구독자님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과 힘이 되었고 우리 빠삐용 채널의 구독자님들, 모든 구독자님들의 지지와 관심 덕분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뚜뚜뚜루뚜뚜루뚜.